식당 후보로 공개 촬영을 허락한 이지혜 씨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혜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햄버거를 찾을 손님들을 위해 이른 아침 문을 엽니다. 본격적으로 가게를 열기에 앞서 앞치마를 두르며 마음가짐을 다 잡는 이지혜 씨. 하루 전 숙성된 반죽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빵 반죽이 봉긋하게 잘 됐습니다. 빵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깐깐한 이지혜 씨. 특히 저온 숙성 방식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저온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탄력도 있고, 예, 맛도 좀 좋아지고요. 풍미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약간의 번거로움쯤은 감수합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손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이지혜 씨.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재료를 고릅니다. 채소는 그날 쓸 것만 조금씩 사는 것이 신선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손질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척입니다. 채소 하나하나 일일이 정성 들여 세척합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약간 몇 시간만 지나도 얘가 좀 상태 안 좋아질 때가 많더라고요. 유기농이라서 이제 안 좋은 부위는 다 버리고요. 신선함이 살아있습니다. 이제 숙성된 반죽을 꺼내옵니다. 반죽은 어떨까? 반죽이 찰지게 잘 됐습니다. 이 반죽으로 25개에서 30개의 빵을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쫀득한 식감을 위해 여러 번 치대어 모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먹기 편한 크기로 잘라냅니다. 동그랗게 반죽한 빵 위에 우유를 바릅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식이섬유 풍부한 오트밀을 아낌없이 듬뿍 묻힙니다. 그리고는 빵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지혜 씨의 손끝에서 정성이 묻어납니다. 매번 좋은 재료를 망치지 않을까 진지합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참깨.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해 항상 몸에 좋은 곡물로만 엄선합니다. 좋은 빵을 만드는 일이란 정성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오전 7시. 가게 안의 청결은 음식만큼이나 신경 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 빵이 아주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오븐에서 막 나온 갓 구운 빵들을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첨가제 하나 없이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빵이라 그런지 그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오늘의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메뉴판 속 다양한 햄버거는 손님들을 늘 고민하게 만듭니다.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햄버거를 만드는 지혜 씨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서 조리하는 패티. 고기 속까지 골고루 익을 수 있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패티의 굽기 정도에 따라 씹히는 식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패티는 몇 분 정도 익히세요? 패티는 저희가 앞뒤로 한 2분 정도씩 한 4분 정도에 따라요. 이제 속 상태 봐서 이제 거기서 추가 조금씩 더 되고 있어요. 신선함을 자랑하는 무항생제 달걀. 빵이나 패티만큼 신선도가 아주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냉동하지 않고 그때그때 쓸 만큼만 준비해놓은 베이컨.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 저염 베이컨을 사용합니다.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까봐 지혜 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조리합니다. 망아지로 혼자 다 하세요? 아니,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 그냥 단골 손님이라든지 아시는 분들 주로 오셔서요. 좀 시간이 걸려도 다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저 혼자 해도 많이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햄버거를 만들 차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빵 위에 수제 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 아삭아삭 양상추, 패티, 토마토, 달걀, 베이컨을 올리면 지혜 씨의 영양 만점 햄버거가 완성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햄버거가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손님들은 지혜 씨의 햄버거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입 크게 베어먹는 손님의 표정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와. 만드는 이의 정성이 느껴져서일까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좀 다른 맛보다 이렇게 담백하고 먹기가 거북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재료라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먹어봤는데요. 담백하고 그냥 맛있고 그래서 친구한테 여기 괜찮은 데 있다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신선한 고기는 햄버거 패티의 주재료입니다. 고기 손질만큼은 예외 없이 지혜 씨가 직접 합니다. 지방을 제거하는 일 또한 패티의 맛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내 가족이 먹을 거라는 생각. 안 좋은 부위는 과감하게 떼어버립니다. 힘줄 같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얘가 같이 갈려도 씹히실 때 조금 이렇게 넘기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드실 때 좀 걸린다거나 드실 수 없는 부위는 제거를 하고서는 쓰려고 거의 좀 살코기 위주로 저희는 써요. 네. 그냥 넣고 같이 갈면 되지 않아요? 네, 그래도 되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좀 드실 때 힘드실 것 같고요. 저 같아도 이걸 안 먹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최대한 제거하고서는 사용을 해요. 지방이나 힘줄 부위는 모두 다 제거된 고기. 순 살코기 덩어리들이 갈아져 나옵니다. 고기 밑간에 들어가는 양념은 신안에서 가져온 천일염 그리고 후추가 전부입니다. 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 패티용 고기입니다. 고기를 재울 때 절대 빼놓지 않는 이것, 바로 와인입니다.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소독하는 효과는 물론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고기 드실 때 그냥 소금, 기름장 정도만 해서 드시잖아요. 네, 딴 거 안 넣어도 좋은 고기 쓰면 맛은 나와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특히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20, 30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찾아온 손님들은 음식에 만족했을까요? 일단 맛도 있고 그리고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먹었을 때도 괜찮아서 이쪽에 와서 먹었었어요. 네. 편해요. 그냥 먹었을 때 부담 없고 퍽퍽하지도 않고 빵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녀의 햄버거를 찾는 손님이 많아진 만큼 지혜 씨는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쏟습니다. 유기농 밀가루와 통밀로 매일매일 직접 굽는 빵. 재료에 대한 깐깐함도 이곳을 운영하는 그녀만의 철칙입니다. 늦은 오후 반죽 만들 준비를 하는 지혜 씨. 첨가제를 넣지 않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빵을 할 때 망치는 경우도 많고요. 발효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양이 또 예쁘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 식감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입자가 고운 유기농 밀가루에 비해 입자가 거친 유기농 통밀가루. 냉장고에 넣어둔 재료를 꺼냅니다. 지혜 씨 빵 반죽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버터랑 생이스트예요. 네, 버터도 저희는 100% 우유 성분 들은 거 가지고 만들어요. 효모로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유통기간도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예민해서 얘가 발효가 잘 안 되거나 그러기도 해요. 반죽의 발효를 돕는 생이스트는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면 약간 시큼하면서도 쫄깃한 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채 골고루 내려주는 일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때 뭔가를 넣는 지혜 씨. 빵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녀만의 비법입니다. 이제 저희가 치즈를 만들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치즈 만들고 남은 물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면은 더 이제 조금 더 맛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맛있는 빵 만들기에 온 정성을 기울였던 지혜 씨. 매일 빵을 만드는 일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 먹어도 아깝지 않을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의 정성을 아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공기랑 조금 통해서 손 이렇게 발효될 수 있게요. 저는 이제 완전히 꽉 닫지는 않고요. 한쪽 부분은 거의 이렇게. 이렇게 만든 반죽을 냉장실에 넣어 12시간 정도 숙성시킵니다. 좋은 숙성을 거치면 더욱 쫄깃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도 정성을 쏟습니다. 이제 일이 잘될 때는 좋은데 뭐 의식을 제가 많이 이렇게 정성들여 했는데 결과가 조금 안 좋다거나 이러면은 그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손님이 느끼고? 네. 아니요, 제가 만족을 못했을 때. 아, 예, 예. 왜냐면 저희는 좀 이제 청과대를 나눠서 보니까 좀 약간씩 좀 안 나오는 때도 있고 그래요. 예. 힘든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혜 씨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좋게 이제 재배하는 것들, 이제 생산하는 것들, 그걸로만 해가지고, 예, 정말 좋은 먹거리 한번 만들어보는 거. 이제 순수 이제 국산 재료만 가지고, 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예. 좋은 먹거리로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지혜 씨의 보람찬 하루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스럽게 햄버거를 만드는 이곳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맘하고 안 달라지게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정직과 성실한 마음이 듬뿍 들어간 착한 햄버거. 저희 먹거리 X파일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